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최종편 블루투스 연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켜서요. JWORKS 스피커. 네. 이렇게 뜨면은 선택됩니다. 그래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자, 유튜브에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죠? 이상 없이 잘 되네요. 자, 다시 저는 유튜브 나머지 나사를 뽑았습니다. 자, 이상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풀 일이 없겠죠? 그럼 이렇게 네 개를 띄워주세요.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끄면은요 됐고, 끄면은 그리고 각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색깔이나 칠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조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조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힘들었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판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판이 6개 있고요. 앞 같이 측면껏 2개, 그리고 전면, 그리고 뒷면, 밑면, 그리고 상판. 이렇게 6개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잘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뒷판 끼우는 거. 네, 그게 가장 좀 끼울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뒷판 한 다음에, 스위치랑 건전지까지 이렇게 끼운 다음에 먼저 조립하고 결합을 시켜줘도 됩니다. 선생님은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편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손이 안 닿는다든지 길이가 짧아서 안 될 수 있으니까 먼저 가까이 붙여서 조립을 한 다음에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했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하면은 네, 다음 시간에 꼭 선생님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